저는 오늘 그 서연을 맡은 허명용 안수 집사입니다. 이런 분위기 좋아요. 지금부터는 예배 아니고요. 이런 우리 서로 이게 말 그대로 주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런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자리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입니다. 사랑교회 보물, 넉넉한 인품과 몸매의 소유자 이여환 지휘자님의 초청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찬양은 감사합니다. 오늘 술 마시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대로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권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125점 다 줘갖고 100점 주시면 안 돼요. 심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첫 번째 경연팀입니다. 네, 주님의 어린 양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에 흠뻑 빠져 성도의 영성에 담비를 내려주시는 시인과 누나 목사님 가정입니다. 가시와 온건키로 가득한 벌판에 씨앗이 떨어져 움틀거리더니 어느덧 자라 나무숲이 되었다. 마르고 앙상한 나뭇가지에 뭉게뭉게 이슬이 내리고 내리더니 어느덧 산이 오르고 산나무
무지하고 어리석어 멀리 있던 영혼에게 은밀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쌓여 고백이 되고 간절히 되었다. 모두가 주님 주신 축복의 흔적입니다. 이제는 탐을 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소서. 주님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소서. 네. 네, 두 번째 경연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연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여인들이 모였습니다. 얼굴보다 더 어여쁜 마음을 가지신 헵시바 시스터즈를 소개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나가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금세 주 계신 그곳이 마음이고
담임 목사님과 돌림자 겸자를 같이 써서 확률이 헷갈리는 팀입니다.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홍보 영상을 제작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도 아버님이세요. 김보경과 아이들 팀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 또 네 번째 경연팀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을 많이 해서 목이 막 아프고 그래요. 네, 우선 우정으로 시작해서 가족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이구동석 팀입니다.
듬직한 기둥 아브라함 전도의 남전대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께서
이제 여섯 번째 경연팀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학교회가 글로벌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임을 증명해주는 팀입니다. 외국인 예배의 찬양으로 섬기는 마부아이 팀입니다.
팀은 K-POP, K-TROP 이걸 따고 즐거 국내 합류한 김은섭, 김시찬, K2 모자 팀입니다. 피터 오퍼젤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베다니 마을의 마리아의 마음 같고 복음 전파의 길을 떠나는 순전한 나비틀입니다. 올려드릴 찬양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감사 당신의 삼대일을 아홉 번째 공연 팀은 풍부한 성냥처럼 주님 사랑도 한가득인 빅마우스 팀입니다. 아까 전에 그 퀴즈도 냈죠? 어느 팀일 것 같아요? 예, 노아 맨크스 팀입니다. 나와주세요.